태백산맥 동쪽 깊은 산에 담긴 넉넉한 마음, 오랜 역사와 전통, 멋이 살아있는 땅. 푸른 파도의 노래가 들려오는 강릉으로 떠납니다. 이른 아침 강릉의 문화유산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인 테일러, 한국을 좀 더 알고 싶어 함께했습니다. 평소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는 윤주아,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혜빈. 이 세 사람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선교장은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11대 후손 이내번이 강릉으로 거주지로 옮기면서 지은 집으로 조선시대 사대부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낮은 산기슭을 배경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단정한 고택. 집안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와 별당, 정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소박한 건물이 정겨웠습니다. 저쪽은 안채고 처음에 지어진 데고, 여기는 사랑채요. 나중에 이제 그 손녀들에 의해서 크게 확장이 되면서 사랑채. 여기는 전체적으로 사랑채예요. 특히나 이제 여기 열화당은 이 사랑채 중에서도 이 전체 건물 중에 이제 메인이라고 봐야 되죠. 보시면 열화당에 이거 보이죠? 이게 네. 한옥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게 보이죠? 네. 아, 이거는 동이에요. 동으로 된 테라스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댁에는 많은 손님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손님 중에 러시아 공사도 있었어요. 이제 그분도 여기 머무르고 가면서 그분은 이거를 러시아에서 가져온 동으로 테라스를 만들어준 거죠. 왜냐면 손님들에게 돈을 안 받고 그냥 손님들이 유숙을 했으니까 가면서 이걸 남겼죠. 그런 식이죠. 그 여기 그 사랑채인데 그 사랑 의미는 그 현재 사랑 그 love 의미 나와요? 어, 네. 어, 현재 사랑하고는 네. 사랑채는 그 당시 남자분들이 주로 이제 거처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여자들은 대부분이 뭐 자녀를 낳고 뭐 살림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을 했고, 남자들은 공부했잖아요. 글 공부. 글 공부하고 집에 오는 손님들하고 이제 뭐 글을 나누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공간이 사랑채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남자들이 비즈니스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남자들이 이제 가서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 급제를 해야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권세? 사회적으로도 갖게 된 거죠. 과거 급제에서 이제 나중에 거기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이 되면 이제 녹봉을 받잖아요. 녹봉도 받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반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도현명의 귀거래사에서 따온 이름은 일가 친척들이 이곳에 모여 정담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조선 왕가의 후손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예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동 팔경과 경포대를 유람하는 선비들의 숙소로 사용된 행랑채. 도둑이 이 집의 긴 행랑을 빠져나가려면 재빠르게 줄다름질을 쳐야 해서 줄행랑을 치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선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는 사랑채로 들어온 문과 안채로 들어오는 문이 분리돼 있고, 안채로 들어오는 문에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내외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00년의 역사를 지닌 고택을 둘러보며 안주인인 여성을 배려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박 바깥마당의 남쪽에는 선교장에 딸린 외별 땅이 있는데요. 시인 묵객들이 많이 머물다 갔다고 합니다. 이곳은 정자의 활례정이라는 정자예요. 예전에 옆에까지 물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건너오면 시인 묵객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제 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VIP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보시면 저기 다리가 돌기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반은 이 물에 떠 있고 나머지 또 반은 저쪽 육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특별한 그 저 사이에는 또 차를 다려내는 뭐 차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일한 사정 차를 다리는 곳을 갖고 있는 정자예요. 그리고 서울의 그 창덕궁의 부영정하고 네. 거의 같은 그런 형식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만 만약에 저 안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굉장히 좋겠죠.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안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자연과 함께 자연을 느끼는 거죠. 저 여기가 왜 활례정인지 궁금해요. 아, 정자 이름이 왜 활례정인지? 네. 활례정이라는 이 말은 그 주자의 관서유감이라는 식구에서 따왔어요. 그 맨 마지막 구절에 위유원두 활수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샘물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샘물이 막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활례정은 저쪽 태장봉에서부터 그 물이 계속 들어와요. 이제 살아있는 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활례정이에요. 단지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사상, 계속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인 이 집의 하나의 그 사상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 거죠. 정자에 색이 없어요? 원래 그런가요? 경포대 일단 가시게 되면 경포대는 채색이 돼 있어요. 네. 여기는 채색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개인 정자이기 때문에 개인 정자는 채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채색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정자들이 꼭 뭐 유희만 위한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자에 모여서 이제 글을 나누고 시를 쓰고 정신을 이렇게 수양하는 하나의 이제 마음을 닦는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아름답기도 하고 마음답기도 하고 이것처럼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시고 마음을 닦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신분에 귀천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된 선교장은 문화의 산실이 되었는데요. 흉년에는 곡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고 하니 선교장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나눔과 배려 정신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강릉하면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수는 물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다는 신사임당. 동양 자수박물관에 가면 한중일 동양자수의 진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올한올 섬세한 자수에 담긴 옛 여인들의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근대와 현대에 만들어진 생활자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여기 동양 자수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이 박물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 자수를 상설 전시하는 또 기획 전시도 하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이고 또 우리 그 규방 공예 전문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관장님 그 자수가 뭐예요? 자수가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바늘과 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양화에서는 붓을 가지고 그리는데 자수는 바늘과 실을 가지고 실은 염색한 실입니다. 명주실 실크 그걸 가지고 그 직물 위에다가 아름다운 문양을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뜸한뜸 술을 놔서 아름다운 그런 그 해와 세계라고 할까? 네, 그 해와 세계를 우리가 만든다고 볼 수 있죠. 한 포의 그림을 만든다고 볼 수 있죠. 바늘과 실로서 한 톱 술을 놓아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수에는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를 놓은 어머니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최근 만들어진 자수 작품에는 한국적 미감과 실용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거를 이제 분양으로 예쁘게 꾸며서 그리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수 체험을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늘을 먼저 빼셔서 일단은 수건을 펼치시고 자지런히 해서 그렇게 하고 다려주면 본인이 원하는 문양을 그린 뒤 바느질을 하면 되는데요. 네, 손 따라서 바느질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놓고 먼저 한 땀을 뜨고 다시 한 땀을 바깥쪽에서 처음 땀 쪽으로 절반씩 되돌려 뜨는 박음질.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바느질 해본 적 있어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할머니랑 그 어머니랑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삐뚤빼뚤한 솜씨지만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와 축제가 가득한 강릉.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 바로 강릉 단오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축제 강릉 단오제. 강릉의 역사와 문화는 그만큼 깊고 다양합니다. 훈련실은 어디로 가요? 오죽헌. 오죽헌? 네. 5,000원짜리 그 앞에 그린 그 오죽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오죽헌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아, 그 집? 어떤 뭐 유명한 집? 옛날에 조선시대 동안 좀. 네. 찾아가서 공부 많이 해야겠네. 네.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로 와요. 강릉의 문화유산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나선 테일러. 드디어 오죽헌에 도착했습니다. 오죽헌 하면 대나무를 빼놓을 수 없죠. 오, 오죽이다. 와. 검은 대나무 오죽. 그 중에서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강릉 오죽은 세계적으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아, 맞다. 여기 있네. 현재 밤과 대청으로 구성된 별당만 남아있어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찾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 진짜 그 진짜 이런 건물 너무 예쁘고 좀 그 자연스러워요. 진짜 너무 예뻐요. 미국에서 그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길 좀 여쭙게요. 이명관 선문 혹시 아세요? 이명관 이쪽으로 여기 가서. 아, 여기 쭉 가면 돼. 거기 뭐가 있어요? 이명관 옛날에 관악토라고 아, 그래요? 막 넓은 터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완전 좋은 정보인데요? 그 사이 강릉의 또 다른 문화재를 찾아 나선 혜빈과 윤주. 사전 정보도 없이 물어 찾아가는 길. 산문에 그 산문이 문이 세 개가 있다라는 거구나.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나 이거 뭔가 문 같아요. 오래된 문을 발견했는데 이곳이 맞을까요? 국보로 지정된 이곳은 고려시대에 지은 강릉객사의 정문인데요. 현재 객사 건물은 없어지고 이 문만 남아있습니다. 고려시대 공민왕이 직접 썼다는 현판. 이명관은 바다에 접한 건물이란 뜻입니다. 문만 태지, 산문이라서 산문이 태지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와보니까 문이 되게 거대하게 크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오면 더 넓은 터가 있고 그래서 강릉에서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바로 여기가 이명관 산문입니다. 여정을 마친 뒤 찾은 바닷가. 광화문으로부터 정동쪽에 위치한 정동진. 푸른 파도 소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없이 다 얻기만 했어요.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장이라는 새로운 집도 얻고 또 강릉의 옛날 그런 생활 방식이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얻고 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강릉의 자연을 얻는 거. 그래서 지금도 제 뒤에는 바다가 있고 제 앞에는 산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강릉에 와서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많이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바다 진짜 멋있고 웨어카도 재밌어요. 진짜 오늘 뭐 한국 문화 그 뭐 어떤 생활 그 뭐 어떤 멋있는 생활도 느낄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많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자연과 어울리는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삶과 지혜가 묻어있는 역사의 고장. 짜릿한 즐거움과 배움, 향기로운 전통과 활기찬 오늘이 공존하는 곳, 강릉이었습니다.